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어디 사시죠? 경기 남부 쪽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경기 남부라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특별히 뭐 경기 남부라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나는 모든 게 무섭고 겁이 나서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데 오늘 이 제보를 해주신 분이 그 선거에 관한 제보를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왔어요. 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 어떤 말씀이신지 우리 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보자분 한번 그동안에 있었던 사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내가 잠깐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생각되는 일이 진행된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은 그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선거에 관련된 일인가요? 네. 아, 그럼 자,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냐면 그 구치소에 어쩌다 한번 얼굴을 볼 수 있는 얼굴의 그 교도관이 와가지고 선거를 했다는 어떤 확인서를 명단을 갖고 와갖고 그 확인서에 그 서명을 해라 그래서 서명을 했고 또 그 처음엔 하기 싫어가지고 세 번 정도 그 자꾸 집요하게 그랬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세 번 정도를 그 집요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불리익 당할까봐 무서워서 거기다 서명을 했는데 보니까 선거를 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서명이었고 또 한번 내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냐면 나는 곧 나갈 사람인데 그 선거 전에 그 나가게 되면 사전투표 선거 전에 나가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돌려줄 테니까 받아갖고 찢어버리고 나가면 된다고 하더니 그 선거가 지난 다음에 내가 나왔는데 선거가 지나고 며칠 있다가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 투표자 명단에다가 서명을 받아갔다는 겁니까? 서명을 받아가고 우리는 투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서명을 했다라는 그런 확인서에 그 서명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서명을 했다라는 확인서입니까? 투표를 했다는 확인서입니까? 투표를 했다는 건. 아, 투표를 했다는 확인서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원래 사전 투표일이 선거 이제 며칠 전에 사전 투표일인데 이 구치소 쪽에서 이 투표자 명단에다가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해준 게 어느 정도 그 사전 투표 전이었나요? 한 보름 전이요. 아, 보름 전에. 아, 참 좀 심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아, 왜냐면은 이게 보름 전이라면은 그동안에 그 구치소 측이 코로나 핑계를 대고 구치소의 면회를 일반인들 오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밖에 뭐 생각이 안 드는데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이런 일반 상식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뭐 방송도 하고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더라고.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한테 막 방송 또 거기 조그만 TV가 있는데 TV에 그 투표 사전투표 해라고 사전투표 하는 게 애국이라고 막 그렇게 아주 지겨워 죽겠더라고. 아 그렇다. 아 이제 뭐냐면은 사전 투표하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홍보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뭐야 인터폰 같은 방송으로도 그렇고 TV에도 그렇고 거기 자체에서 내보낸 TV에. 아 자체 구치소 내에 있는 자체 방송 TV에서도 사전 투표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으로도 사전 투표하는 것이 애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그랬어요. 아주 지겨워 죽겠더라고. 그런데 정작 사전투표하는 날이 되자 사전투표를 시키지 않았다. 그 뜻이죠? 시키지 않고 투표를 했다는 그걸 서명을 받아간 게 나는 내 생각으로는 그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기분이 나쁘더라고. 왜 나쁘냐. 아니 무슨 투표는 시키지도 않고 투표를 했다는 그 확인서를 받아가 가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투표를 하시려고 많이 기다리셨나요? 많이 기다렸죠. 그럼 바보도 아니고 국민의 하나의 권리인데. 자, 국민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다시피 이 나라 그 법무부에서 재소자들에게 투표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요, 그 조사를 들어가서 철저히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못됐으면 투표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라는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뭐, 짧다면 짧은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경우에 실명을 밝히시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주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지 한번. 용기는 있는데요. 난 너무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 경우 보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변호사님과 또 나의 신변 보호를 요청해서 나가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인터뷰는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하자면은 구치소 측에서 수감자들 거기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인 자들 특히 이제 아직까지 재판을 이제 받지 않은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 명단에 넣어서 조작이 의심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그 구치소에 계시던 분의 제보였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